네, 이제 반대쪽 볼게요. 반대쪽도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더 똑같이 발바닥 전체 둘러내고 가볍게 쭉 끌어올려서 좋아요. 손 머리로 한대 좋아요. 자, 여기서 손끝 위로 쭉 뻗어올라가듯이 쭉 위로 올라가는데 같이 밟을게요. 쭉 갔다가 복부 끌어올리면서 내려올 거고요. 후 좋아요. 다시 한번 더 줄 마시면서 내려올게요. 다시 한번 더 뒤꿈치 조금 더 힘을 집해볼까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해보시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수업을 했더니 자꾸. 그쵸, 그렇지. 그치. 아, 상관없어요. 떼지 마시고. 떼진 않아요. 자, 손바닥, 손바닥이 발바닥 눌러내고요. 발바닥 눌러내고요. 맞아. 중심 먼저 잡으실게요. 발바닥 눌러내는 힘에 배꼽 끌어올리실 거고요. 자, 그 힘에 척추 세워서 등줄이 쭉 길어서, 그렇죠. 중심 잡으셨어요. 자, 그 상태로 팔 위로 만대. 좋아요. 자, 여기서 마시면서 올라갑니다. 후, 올라갔다가, 올라가실 수 있는 만큼만 좋아요. 자, 그리고 배꼽 끌어올리면서 내려왔다가, 둘, 다시 한 번 더, 셋, 천천히. 다시 내려올게요. 혹시 발목이 약하세요? 아니, 왼발이 못하네요, 지금. 발바닥에 힘이 약할 수도 있어요. 네. 왼발목을 많이 네. 발목이 잘 삐거나 그렇진 않죠. 그러면 발바닥에, 발가락에 힘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떼시면서, 좋아요. 넷. 좋아요. 다시 내려왔다가, 다섯. 마시면서 올라가고 내쉬면서 복부 끌어올리면서 내려오실 거예요. 그렇죠. 다섯, 여섯, 그렇죠. 일곱, 복부 끌어올려요. 그렇죠. 내려오실 때도 자, 손끝이 더 위로 향하게 쭉 끌어당기는 힘으로 올라갔다가 복부 끌어올리는 힘으로 가볍게 내려오실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더. 좋아요. 자, 내려오셨어요. 그 상태로 복부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고개 끄덕. 척추 분절 시작할게요. 가슴 더 뒤로 밀고, 좋아요. 명치 뒤로 밀고, 허리 뒤로 밀지 않을 거예요. 배꼽 쑥 집어넣어서 정수리 앞으로 좀 더 벽을 향해서 밀어냈다가 손끝도 아래로 쭉.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턱부터 웨이브 치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좋아요. 가슴 밀고 배꼽 쑥 밀고. 좋아요. 그 상태로 고개 턱을 천장으로 쭉 뻗어내면서 가슴을 향해 쭉 뻗어 올렸다가, 좋아요.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손을 바깥으로 활짝 쭉 펼쳐내면서 내려오기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시 한번 더 위로 만세. 자,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배꼽 쏙 끌어올리면서 후 내려오셨다가 배꼽 잡은 힘으로 고개 끄덕하셔서 종수리 쭉 척추 길게 한 상태로 분절. 그렇죠. 가슴 더 뒤로 밀고 명치 끌어올리고 위로 배꼽 쏙 끌어올려서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고개 끌어내리 고개 그렇죠 뻗어요. 가슴 더 뻗고 좋아요. 그 상태로 턱 위로 쭉 뻗어올리면서 가슴까지 같이 따라서 뻗어올라가요. 그렇죠. 신전 하시고 양옆으로 손 뻗으면서 부들부들부들 활짝 열어내면서 내려옵니다. 좋아요. 둘. 자, 마지막으로 셋 해볼게요. 다시. 자, 오. 반대로 다시 올라갑니다. 아, 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나도 정신이 없네. 저도 지금. 이두 개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좋아요. 자, 이 상태로 올라갔다가 좋아요. 후 복부 끌어올리면서 내려와요. 그렇죠. 그 상태로 척추 쭉 내리지 아니면 올라가지 않고 고개 끄덕 쭉 뻗어요. 가슴 뒤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쭉 배꼽 쏙쏙 계속 피해서 뒤로 쭉 그렇죠. 쭉 갔다가 고개 땅 받듯이 U자를 그리면서 가슴도 같이 뻗어서 그렇죠. 쭉 위로 턱 위로 뻗어올리면서 가슴도 같이 위로 올렸다가 팔 옆으로 쫙 펼쳐낼게요. 쭉쭉쭉쭉쭉 쫙. 그렇죠. 차렷. 잘하셨어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자, 이번에는
어디까지 올라가요?